안녕하세요. 허브 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바이넥스라는 종목이죠. 네. 일단은 생물보안법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. 오늘 조금 개별적인 이슈가 나왔습니다. 한 175억 정도, 의약품 위탁 생산, 뭐 CMO 이런 것들이겠죠. 이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CMO, CDMO 이런 회사들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거야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, 우리가 이 장대 양봉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, 단기적인 관점으로 여기 라인, 그러니까 전고점 언저리 라인 되겠죠. 여기서 접근해서 반등 나올 때 정리하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, 일단은 오늘 정도 반등이 나와줬습니다. 그래서 뭐 오늘 뭐 3%, 여긴 6%니까 총한 9에서 10% 정도의 이 파동 구간을 좀 마련을 해준 거죠.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라인에서 좀 정리했다라고 하면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여러분이 조금 더 지켜보겠다. 아니, 금리 인하도 되고, 물론 이제 상원의원에서 뭐 이게 뭐 승인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것도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은, 워낙에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진행이 됐던 거기 때문에 뭐 상원도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, 뭐 미국이야 워낙에 로비가 허용된 나라이기 때문에 또 로비로 인해서 상원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거예요. 예, 중국은 돈 많잖아요. 뭐 어찌되었던 간에 여기 라인에서 좀 반등이 나와졌고, 아직까지 대응을 안 하셨던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좀 기다려보면 되겠죠. 얘가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매수를 좀 진행을 하자라고 세팅을 해놓은 가격대가 있으니까, 그 흐름을 놓고 한번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가 지금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어느 구간이 되겠습니까? 일단 최종 이 목표 국가는 이제 39,000원이 최고 가격이죠. 여기가 신고가 영역이에요. 그죠? 그리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 여기 35,000원과 요 라인을 좀 놓고 보면은, 여기에서 얘가 저항 돌파 눌림 실패해서 맞고, 올라갈 때 저항을 받고 눌렸던 모습이 연출되었죠. 그래서 여기에 좀 매물대가 몰려 있는 구간이 또 3만 원 라인이거든요.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얘를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 것인가라고 모르면은, 요 정도 라인에서는 일단 분할로다가 매도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가지고 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량들, 여기에 있는 물량들, 여기에 있는 물량들, 여기에 있는 악성 매물이 여기서 쏟아져 나올 수 있으니까, 우리는 대충 이 언저리 라인에서 뭐 목표로 하자, 분할 매도를 하자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.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얘가 지금 7,500원 라인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온 편이거든요. 그리고 얘가 조정을 받을 때 깊숙하게 조정이 나와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, 그래도 일단은 뭐 뉴스라든지 재료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나쁘진 않죠. 예. 뭐 생물보안법, 그 다음에 금리 인하로 인해서 바이오주들의 수혜, 이런 것들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뭐 느리게 갈 수는 있죠. 얘가 좀 무거운 종목이에요.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, 뭐 느리게 느리게 조금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구간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, 여기서 일단은 들어가셨던 분들은 요게 라인도 괜찮고, 아니면 이 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따라가 봐도 되겠고, 이 고점을 돌파하고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밀릴 때 일단은 정리하고 다음 타점을 노려보는 것도 저는 나빠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점 참고하시고요. 일단은 지금 라인에서는 뭐 접근을 했다, 지금 여기에 있다, 뭐 얘가 밀리면은 뭐또 다시 대응을 하고, 올라가면은 또 대응을 하고,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된다. 그렇게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.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은요, 정말로 중요한 것들만 올려드리고 있는데, 여기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들이 저희 허브경제TV VIP 회원이 저희가 직접 보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. 저희가 직접 보고, 아, 이 재료가 있으니까 이걸 매매해야지라고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. 저희가 여러분들한테는 공식 채널에서 A라는 종목을 보시고 우리는 B라는 종목을 매매할게요, 이런 거 아니고요. 저희가 직접 매매하려고 찾아보고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지해드리고 있는 거예요.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쓸데없이 막 200개, 300개 뉴스 보지 말고, 정말로 시장에서 필요한 것들, 저희 허브경제TV가 직접 매매하려고 눈치 보고 있는 것들, 또는 째려보고 있는 종목들 같이 봐도 된다,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. 입장하는 방법도 영상에 이 댓글란에 보면은 링크가 하나 있거든요. 이거 클릭하면 자동 입장 가능하고요. 한번 입장하면 여러분 평생 뭐예요? 무료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.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장중에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, 아, 종목이 워낙 많아요. 그쵸?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물어볼 거예요. 어떤 종목 보고 들어오셨어요?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보고 들어왔다, 근데 그 종목이 좀 답변이 많았다라고 하면은, 저희가 영상 끝나고
시장 끝나고 영상으로 이렇게 브리핑 해드리는 게 아니라 공식 채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텍스트로 실시간으로 브리핑도 해드릴까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답변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당연히 되겠죠.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.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